얘 되게 이상하게 안. 에이 지금. 에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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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설. 나 있어.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나나영님 A로 가면 돼. 거기 아, B예요. 한 명 남아 감사해요. 어수. 캠핑이 다 안해. 나이스. 나이스. 니네 왜 이렇게 왔냐? 아니 앞으로 쭉 가세요. 앞으로 쭉 가세요. 미드 사고 났어. 아니야 다 죽었어. 뭔 소리야?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없어? 근데 왜 발소리가 들렸지? 그 본인 발소리야. 본인 발소리야. 어 그래. 나도 기여했어. 나이스. 뭔 소리 하는 거야? 오잉? 어쨌든 사운드 들었잖아 한 잔에. 한 잔에. 이것도 인기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이번에 나온 거야? 최신 게임일걸? 어 어제 오닝 나왔네 오닝. 아 휘영님 부르자. 휘영 불러. 그 방이 어딨죠 저희? 우리 둘이 통화하고 있으면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노쇼로 쳐야 되는 거 아니? 이거 리셀 같은 게임이라는 거지? 어? 휘영님 뭔가요? 일단 초대하자. 초대하자 일단 초대하자. 게임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 거 같은데 바로 전화를 걸었어. 물의 모임? 그런 거 아니야? 어어 근데 그냥 게임 이름 물어보신 거 같은데 합방을 하자는 뜻이 아니었던 거 같기도 해요 렘렘님. 아 그래요? 어 뭐 입력한다. 뭐냐고 물었는데. 피용 냉정해. 보여줘야겠다. 오늘은 공포처럼 보이지만 공포가 아닌 재밌는 심리적 게임 유튜브 심리적. 또 시작이네. 피용 꼬시기 어렵다니까 진짜. 너가 너무 맨날 내... 항상 거짓말로 꼬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진짜 한 번을 안 속고 그냥 어? 맞을 법한데 그치? 어? 야! 렌즈! 뭐야 이거? 책갈피 같네? 이거 해보자. 내가 한번 점수해볼게. 이거 상황이 대박. 어떻게 되나 한번 촬영해보자. 이게 뭔지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 돌 소리가 나는데? 어? 저희가 이 정도만 하고 나갈까요? 괴물 한 마리 찍었는데 유튜브가 유튜브가 시계 썼는데 템템버린 죽었습니다 저. 어 뭐야 뭐야 뭔데? 아 나 못해 나 왜 이래? 아니 어떻게 볼게요? 기도 언니 되고 싶은데 나 이래요. 아 다크로드다 다크로드. 보였는데. 아니 세상이 뒤집힌 건가?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카메라 어떻게 구해? 어 나 죽 어? 죽었어? 어? 어? 내 카메라 떨어졌어? 어 카메라 감독 변경 갈게요. 오케이 감독으로. 저거 위에 저거 조심해야 되네. 어 내 시체 봐 불쌍해. 아 잠깐만 저기는 행복한데. 아니었네. 살려줘. 살려줘. 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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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비. 어? 자낭님 안녕하세요. 세계예요. 야 이러면서 죽네. 죽었는데. 나 이미 죽었는데 여기 나 구하러 나 구하러 가네. 뚜띠 유품을 주워왔어. 혹시 뚜띠 시체도 수습이 가능한가? 저 근데 망했는데요? 이 45,000 가능해요? 다시 파면 그만이야. 유튜브 채널 무한 재생성하면 그만이야. 그때 학생 때는 서로 막 장난 고백하고. 바보 같은 거 하고 그런 거라도 맛이라도 있었는데. 해적이 마누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해적이 마누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 말도 안 했는데 나 하하 하니까 그러면 해적이 왜 마누자를 좋아하는지 평생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재밌는데.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안 듣는 거니까 말 안 해야지. 그래서 해적이 왜 마누자를 좋아하는지 진짜 안 듣는 거지? 아 나 방제에다가 마누자를 해적이 마누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적을까? 그럼 누가 물어봐 주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유입이 와서 왜 해적이 좋아하나 이러면 그럼 그때는 대답할 수 있잖아. 지금은 아무도 안 물어봐 주면서 말 안 했는데. 왜 해적이 마누자를 좋아하나요? 알 거 없잖아요. 어? 좀 하스? 불편하면 우리가 들어줄게꼬. 나도 삐졌어. 나도 이제 말 안 할 거야. 알 거 없잖아요. 해적은 마누자를 좋아하지.
만날 때마다 갑자기 10년 사귀다가 헤어진 여친 얘기하는 친구 vs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한기로 듣고 흘려버려서 기억 못하는 친구 vs 해줘. 진짜 대한민국을 뒤흔들 드립이 나오겠지? 이쯤 되면 진짜 재밌는 거야 할 텐데 크크. 재밌는 건데? 재밌는 건가? 이제 슬슬 뭐 암튼 여러분은 어차피 모를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해적 이야기 듣지도 않았는데 웃겨서 10년 날 던지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거든? 근데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여사친한테 해적이 왜 만우절을 좋아하냐고 운띄웠어요. 이제 웃겨야 해요. 나나양 방송 보라 그래. 정답은 나나양 방송에서 계속 된다고. 나밍아웃 가자. 민주주의의 의거에 나나양은 링피트를 하며 해적 얘기를 해주기로 결정났습니다. 이제 해적 얘기 묻지 마. 나도 안 할 거니까. 이 드립은 나나양이 영원히 무덤까지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나 궁금해서 구글 검색해봤는데 구글도 모르네. 구글이 모르고 네이버도 모른다. 하지만 나나양은 안다. 근데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되겠다. 뭘 해도 이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사실 그냥 나하하 하거나 그게 뭐야 하고 끝났어야 될 드립인데 여기까지 와버렸다. 어떡하냐? 진짜 말해줘? 이제 슬슬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해적이 왜 만우절 좋아하는데? 아, 궁금하다고 말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긴 해. 나 방금 오다쌤한테 메일 보냈다. 곧 오겠지? 루피는 만우절이 좋아할까요? 아니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해적 개그를 듣고 싶어 했으면. 진짜 유튜브 취지지 캐나다 대한민국 빌보드 차트를 뒤흔들만한 그 우리 백곡 전원처치 깔깔 유머겠지? 해적이 아주 재미없는 것 같아. 심지어 이거 듣고 한 번에 이해하면 참이 아니지. 해적이 만우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프랭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프랭크랑 반응이 비슷하잖아. 근데 해적은 판다이는 거뜬니까. 아 빨리 진짜 개그 보여줘. 프랭크 나나양 잠시 기다려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게 겁나 재밌는 거 한다고. 너네가 영어 못하는 거잖아. 미안하다. 내 새끼가 재미없는 거 같아.